컴퓨터로 옵니다. 오케이. 러비. 아, 4대4가 있구나. 자, 기다렸다가 오겠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뭔 소리예요. 제가 얼마나 댕 잘생겼는데. 그 낙서같은 그림이 제 얼굴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여러분? 낙서같은 얼굴이 제 얼굴이라고 생각하신 거냐고. 오요. 아직 한 명 남았어요. 얼른 들어와요. 김진정님만 딱 들어오시면 8명 돼요. 자, 유튜브. 솔직히 내가 유튜브 구독 취소했다, 어제. 하시는 분 유튜브 빨리 구독 눌러줘요. 네. 안 되겠어. 유튜브가 1003명에서 왜 990명까지 떨어지냐고. 말이 안 되잖아! 들어왔어요? 네. 딱 8명인데? 네. 다 모였네요. 그럴까요? 자, 이쪽. 고스나리 팀 하시고 싶은 분 들어와봐요. 네. 한 명이 부족하잖아? 잠깐, 나. 뭐야, 아니. 나, 잠깐, 톤초이님 계시잖아. 톤초이님 왜 안 들어와? 엄큰가? 응. 나와요. 됐어. 오케이. 톤초이님 안 들어와요? 톤치님 못 들어와. 와이오 점!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됐다. 일단은 항공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발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스나리가 죄송한데 학살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근거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원래 칼로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 박살 내는. 어머 잠깐. 총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총으로 선택. 나 죽으면 못 살리는 거야? 아, 죽으면 끝나는 거야? 잠깐만, 괜히 칼 선택했네. 잠깐만. 아니, 잠깐만, 칼 선택했다고. 아, 이런 게임이구나. 오케이, 확인. 어떤 게임인지 알았어요. 총을 선택해야 되는 거네. 아니면은 칼을 선택해가지고 근거리에서 그냥 썰면 되는 거잖아. 좋아, 파이팅. 고스나리 팀이 무조건 이깁니다. 오, 로종님 많이 뵀는데. 네. 이런, 이제 고스나리가 제대로 이겨드리겠습니다. 총 집었어요. 숭, 끝났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고스나리한테 죽었대요. 고스나리한테 죽었대요. 죽어라! 죽어! 오호. 죽어! 어! 나 죽었다. 30도 수참 이실 통제 중. 이거 삼돌수군 통제자님 아이디랑 비슷한 것 같은데 맞나? 네. 뭐야, 또 죽었잖아. 안 되겠어. 월씨, 난 칼이 어울려. 칼이 어울려. 근거리로 가서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거리로 가서 칼은 아! 근데 칼이 왜 투척 무기로 돼 있지? 왜? 솔직히 내가 어제 유튜브 구독 취소했다 하시는 분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네. 아, 칼 2키 원거리 오케이 확인. 감사합니다. 아, 룰렛이 걸렸어. 어느 방송에서 룰렛이 걸렸단 얘기야? 근데 고스나리 팀이 왜 죽는 거지? 말이 안 되는데? 아! 또 죽었다! 아니, 고스나리 팀이 무적인데 왜 고스나리 팀이 한 번도 못 이기냐고. 말이 안 되잖아. 뭔 소리예요. 나리가 있는 팀이 무조건 이기는 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지! 나리가 있는 팀 무조건 이긴다고. 아! 우와, 왜 이렇게 잘해? 잠깐만. 이거 있을 수 없어. 칼, 내가 칼로 선택합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죽어라! 아! 죽은 건 나였다. 아, 젠장. 아, 왜 자꾸 죽기만 하지? 감이 안 사는데, 오늘? 오늘, 저격적인 감이 안 사는데? 감 좀 살려줘봐요. 이게 바로 그,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만나러 갈 거야. 나무아미타불 스킬입니다. 어? 원래, 깨끗하게 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투명해지는 게 있어요? 일로 와요. 안 되겠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이건 이럴 수가 없어. 고스나이 팀이 무조건 이긴다니까? 예. 고스나이 팀 무조건 이긴다니까? 이기긴 글렀다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빨리 들어와요, 빨리! 고스나이 팀이 무조건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난으로 칼을 집었던 것 뿐이야. 내가 총을 집죠? 끝납니다, 이 게임. 네. 이 게임, 고스나리의 승리로 끝납니다. 제가 총을 잡는 순간 끝납니다. 자, 총을 잡았어요. 자! 긴장하세요! 어딨어? 올라갈 수 있구나. 어, 잠깐. 와우! 와우! 와! 와우, 친구다! 아니, 잠깐, 이거 이럴 수가 없는데? 죄송, 저 튕김. 아니, 괜찮아요, 네. 튕기는 거랑 엉크, 아크는 어쩔 수 없어. 아니, 왜 지는 거지? 예. 네. 카치의 오래간만. 아, 이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고스나리한테 죽어라! 고스나리한테 죽어! 고스나리한테 죽었어. 어디 갔어? 아, 뭐야, 왜 안 죽는 거야? 인사는요? 아, 고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집중해야 돼요, 지금. 지금 잡아야 돼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지금. 핫! 어, 젠장, 큰일 났다, 일났다. 핫! 뭐야. 아, 이거 고스나리가 이겼죠. 끝났어, 이거. 아! 아, 김치님, 어서와요. 이겼죠? 예, 김치님, 어서와요. 어제 왜 안 오셨어요? 김치님, 뭘 봤어요? 저번주 금요일에 안 오셨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숨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대 때려주면 돼요. 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분명히 숨어있을 거야. 아! 봤죠? 그 고스나리가 총을 들면은 여러분 끝난다니까.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위해서 총을 안 들었던 것 뿐이에요. 어, 뭐야, 왜 안 죽어? 핫! 고스나리가 최후의 희망! 최후의 희망! 죽는 거 봤어. 뭔 소리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3-2 고스나리가 이기고 있다고. 고스나리 팀이 이기고 있다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인공 버프! 가만히 있을 때 먼저 죽이기. 핫! 앗! 아! 좋아. 제 복수를 해줘요. 그렇지.
그렇지! 봐봐요! 고스나인 팀이 이긴다는 거는 기정사실화입니다. 질 수가 없어! 방금 전에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칼을 들었어 그런 거야. 칼을 들었어. 총을 들었어 했는데! 아하하! 어, 뭐야, 나 죽었다. 봤죠? 고스나인 팀이 이긴다니까. 질 수가 없다니까요. 기본이죠, 여러분. 네. 기본이죠. 아.